그 다음에 야마천왕 도솔천, 야마천왕과 도솔천왕을 얘기한 거겠죠. 야마천은 시분천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야마천은 도솔천은 그 보면 도리천 보면 뭐라고 하냐니까 또 한량 없는 33 천왕이 선이 나왔죠. 예, 서가라고 하는 거, 인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뭐 해석하면 이제 좋긴 하지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마천왕은 또 수야마천왕인데 야마천을 다른 말로는 시분천이라 합니다. 시분천.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은 야마천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이름들은 생략하고 끝에 보면은 부지런히 강대한 성근을 수습하여 마음이 항상 기쁘고 만족하였다. 항상 기쁘고 만족했으니까 다음 단계의 하늘이 무슨 하늘이 열리겠어요? 만족하고 기뻐하니까 희족천, 지족천, 해인사 가면 지족함이 있죠. 도솔함이라고 하죠. 도솔천이 열리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도솔타천이라. 모든 부처님께서 상생하는 곳이라 뭘 닦는다? 연불삼매를 닦는다. 이 도솔천에서는 해양정신이 강력하게 나오죠. 도솔타천왕에서는 이름은 지족과 희락해계와 처음에 지족이란 말이 나왔죠. 그럼 해인사의 희랑대 옆에 지족함은 어디에서 이름 딴 거예요? 함경, 요 세주 명품 이름 따간 거죠. 그죠? 저기 선운사의 도솔함은 무슨 이름? 여기서 이름 따간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동화사의 비로함도 함경이 아니면 비로함도 이름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자.